수원 뭐 가볼 만한 곳 이렇게 치면은 광교 호수공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경치가 좋긴 좋네요. 요 근처에 또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저기 무슨 타워식으로 높게 건물이 만들어져 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냥 초록색 식물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저런 집들은 아주 비쌀 것 같습니다. 호수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. 저기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. 호수를 바라보는 그런 오피스텔이나 그런 건물들. 이렇게 물 바로 위로 걷는 곳이 있어가지고 구경하기도 좋네요.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이렇게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. 아래에 이렇게 풀도 많이 자라 있고 그냥 뭐 힐링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기가. 산책로도 잘 만들어 놨고요. 이렇게 앉아서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벤치도 갖다 놨네요. 이쪽 호수를 볼수 있게요. 광교 호수공원이라고 써 있고 이렇게 많은 아파트와 오피스텔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런 데서 살아도 좋을 것 같긴 해요. 바로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뷰도 좋고 산책도 할수 있고.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서 살기가, 저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제가 지금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단독주택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모로 사람 성격이겠죠. 사람 성격이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성격도 있고 그냥 아파트를 좋아하는 성격도 있을 텐데, 살아보니까 꽤 장점이 많다, 단독주택이. 모르겠습니다. 단독주택에 또 오래 살다가 또 지겨워서 아파트나 이런 걸로 이사 갈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로는 그렇네요. 단독주택이 일단 로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아보는 것도 매우 좋다.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하얀 달팽이 위에 개구리가 올라타고 있습니다. 이 조형물이 예뻐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. 네, 이렇게 봐도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. 네, 전망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한번 올라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호수 한 바퀴 도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라가지는 못하겠습니다. 호수 한 바퀴 도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. 크기가 한몇 킬로미터는 되는 것 같아요. 네, 저쪽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물 있는 쪽 아래쪽으로,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가둬가지고 호수가 위에 있고 요 아래쪽으로 뭔가 공연장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특이하게.